우울감이 너무 몰려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밖에도 잘 못 나가며 지금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동살이 있다 보니까 조상의 바람, 조상의 연좌제.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황미나 여성분이시고 85년 7월 11일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3년 전부터 잠도 잘 못 자고 우울감이 너무 몰려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밖에도 잘 못 나가며 지금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각하구나. 이제 아예 그냥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병원에서 약은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지만 솔직히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시원하게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의 의학에서는 정신과에 새로운 이제 증후군, 정신병 이런 게 많이 보고가 돼요. 그만큼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마음의 병을 많이 얻는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무속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튜브 영상을 조금씩 시청하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혹시 제가 신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이전에는 연애도 하고 밝게 사회생활을 잘 헤쳐나갔는데 어떤 이유에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해보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억지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우리 미나 씨는 물론 가명이지만 11일생에 인동살이 있다 보니까 조상의 바람, 조상의 연좌제 그리고 신감은 신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죠. 그리고 원래 성향에서도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은 감지가 됩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어떤 악몽을 꾸든 가위에 눌리든 꿈이 기억에 나지 않든 이렇게 잠자리 자체가 편치가 않은 데다가 저라면 그 당시에 37, 36 이때 아마 상담을 한번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마흔이 됐고 상당히 진행이 됐고 나는 우울감과 강박, 공황, 뭔가 대인기피증 이렇게 집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문이 들은 게 보여요. 미나 씨한테 뭐 대충 4년 전후로 아버지 쪽, 엄마 쪽 해서 돌아가신 분이 한 달이 건너 사촌지간이라도 그게 보이고 묘를 만진 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상의 바람이 부는 어떤 계기점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지. 그러니까 선산을 만졌다든가 상문이 들어오고 묵은 상문 그때쯤에는 진상문이었겠지. 지금 이제 몇 년 3-4년 흘렀으니까 묵어버린 거죠. 그 상문도 있고 내가 인동살에 의해서 조상의 바람에 너울록에 노출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풀어가고 조상을 천도하고 직성을 풀고 산에 산딸을 제끼고 상문살을 제껴서 내 마음의 이 에너지를 평준화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당신은 우울감이 주된 거잖아. 무기력, 우울감, 공황장애, 내지는 대인기피증 이런 식으로 점점점 사람이 쪼그라들죠. 꿈자리 막 뒤숭숭하고 몸이 막 천근만근 깔아지고 그거는
탕문을 타는 게 제일 크고 산소탈이 들어오고 조상의 바람이고 직성의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든 없든 이제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힘이 조금은 힘들겠죠. 그래도 풀고는 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린데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나이 40에. 그리고 소띠가 올해 불편해요. 갑진년에. 하반기가 되고 음력 10월이 지나야 소띠들이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는 그 괜찮은 평온해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굿 한번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직성을 한번 푸세요. 신감을 눌러가고 풀어가고 신감물이 있다고 해서 포인트 무당되냐? 아니야.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 불리지 않는 신기를 신감물이라고 해. 우리처럼 강신무의 무당의 팔자가 아니라 무당이 되기에는 기운이 약하고 일반인으로 살기에는 기운이 너무 넘쳐. 그걸 조율하라는 뜻이야. 명확히 얘기하면 미나 씨 힘내시고 한번 내 말을 깊게 사귀고 내가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이 가고 당신 주변에 동네에 가까운 곳에 어떤 믿을 만한 사기꾼 아닌 괜찮은 선생님하고 의논공론해서 풀어라. 이게 답이다. 하지만 신이 온 건 아니다. 여기서 포인트 미나 씨 신명 테스트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신 아니야. 꽃님들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몸이 아프고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 신이 온 게 아니야. 제발.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게 인간의 삶이에요. Only one life.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깊은 판단과 정확한 판단 심사숙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꽃님들.